우선 제가 사주를 하나 먼저 불러주세요. 누구 거? 네, 우선 메모 부탁드릴게요. 아, 1991년.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네. 자, 91년. 6월 16일. 6월 16일. 어떤가요, 기운이? 지금 전보라고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네. 안경 없이 하라니까. 이 기운을 느껴달라는 거지? 네. 어, 전봐달라고? 솔직히 말하자. 어? 저번에 봤던 사람 아니야? 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들어오는 게 지금 아주 유명인을 갖다가 저번에 다 점사 봐줬잖아. 네, 맞습니다. 어? 아주 그냥 아주 지금 상승세인데 네. 치고 올라가는 해운인데 올해는 더 좋다 이제. 아. 신축년에 아직 음력으로는 지금 경자년이야. 에? 근데 해 넘어가면서 음력 지나가면서 지금도 바빠 정신없어. 응? 기운을 보긴 뭘 봐. 지금 이제는 코로나가 좀 자야 돼. 네. 코로나가 자면은 외국 갈 일도 많다. 응? 근데 내년은 상반기까지는 국내에서 좀 움직여야 돼. 우리나라에서만. 어,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임영웅이지? 어, 맞아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몇 번 봤으니까 알지. 맞습니다. 몇 번 봤으니까 다 네. 팬들인데. 네. 어? 이 기운이 지금 상승세인데 지금 이분도 영웅이도 굉장히 답답함이 많아. 왜?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니까. 응? 원래 연예인들은 기생이잖아. 꽃이잖아. 만중생 만인간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라는 꽃인데 꽃이 피어야 되는데 움츠려 있고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 근데 내년부터는 확 핀다. 내년 근데 상반기로 넘어가야 돼. 아니 상반기 발도는 하반기로 넘어가야 돼 내년에. 자 신축년 넘어가면서 코로나 좀 잔다 싶으면은 여기저기에서 아주 못 불러가서 안달이다. 응? 보면은 예를 들어서 행사 잔치 이런데 벼르고 있는 양반들이 많어. 어? 임영웅이가 됐든 무슨 누가 됐든 7인에 들어가고 불러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러셔. 내년 기운에는 임영웅 씨는 이 살은 좀 들었어. 내년에 신축년이잖아. 어? 살은 좀 있다 해도 이 기운이 작년부터 작년부터 이 치고 오르는 기운이라서 힘들단 이런 말씀 안 나오셔. 근데 이 임영웅 씨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됨됨이가 됐더라. 우리는 느끼잖아. 무슨 뭐 보기에 이뻐서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변은 익을수록 숙인다고 그 마음이 있더라고. 사람은 겸손하고 또 누구 보면은 어른들 보면은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어른들 섬길 줄 알고. 근데 임영웅 끼는 노래 끼밖에 없는 걸로 보여. 춤추는 게 여러 사람들은 여러 방면을 막 춤도 막 이런 춤도 많잖아. 내 작년에 이런 한번 이런 저기를 영상을 찍어 올렸잖아. 네. 임영웅 씨 끼 좀 부리라고. 그랬더니 부린다고 그 콜센터인가? 네. 거기 나와서 많이 부리긴 부리는데 몸치야. 그런 거 조금 보면서 웃어. 이쁘니까 웃지. 할아버지도 신령님들도 미우면은 뭐 그 보겠어. 근데 하는 게 하려고 하는 노력. 노래 따라갈 사람은 없잖아. 잘하잖아 노래. 네, 맞습니다. 응? 그 끼로서 신축년 한 해도 정신없이 바쁘다 그러셔. 기운이 나쁜 기운으로 흐르진 않아. 본인이 단지 구설이라는 게 있잖아. 연예인은 항심 시기 샘 질투 이런 게 있으니까 본인이 그것만 조심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시기 부릴 일. 근데 잘 나가는 걸 어쩌라고 시기를 부려? 응? 본인이 뭐 잘 나가고 싶다고 해서 잘 나갈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해서 안 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본인의 운이야. 운에서 지금 텄어. 천운이 트여 있고 이 임영웅 씨는 내년에 가서도 승승장구 날개를 단다. 응? 제발 덕분에 코로나 좀 없어졌고 여기도 한번 왔으면 좋겠어. 누구를 막론하고. 어? 또 궁금한 거 있어? 특별한 일은 없을까요? 구설이지. 무슨 막 사고수가 들어온다 막 어디가 아픈다 이런 걸 그렇게는 보이지는 않아.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잖아. 내가 구슬 타고 싶어 타는 것도 아니고 순간 내가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 가지 이런 거지. 내가 거만해지지 않으면 돼. 항시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지 말고 어렵게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은 익을수록 숙인다고. 어린 게 어리잖아 아직은. 윗사람들 보면 항시 어른들한테 인사 예의 깍듯하게 이렇게만 한다면 그래도 어른들도 이뻐하는 자손이라서 그렇게 막 크게 막 구슬 뜨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특별하게 있는 거라고 무슨 사고수가 있는데든지 무슨 막 안 좋을 수 재물로 풍파가 난다든지. 내 돈은 돈이라는 거는 요물사물이라서 잘 들어올 때 지켜야 된다고 보여지거든. 근데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솔직히 우리 같은 팔자는 누구를 돈을 벌어 막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사주팔자가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벌면 또 좋은 일도 하고 살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 심정을 알 거 아니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금씩 도와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끝까지 이 능력 가지고 재능 가지고 다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 혹시 조금 외람된 질문인데 임영웅 씨의 이상형도 알 수 있을까요? 좀 특이 체질 같아. 특이 체질로 보여져. 이쁘다고 좋아하는 걸로 보이지 않거든. 네. 예를 들어 남자들은 그러잖아. 이쁜 꽃을 보면 꺾고 싶은 게 충동감이 있잖아. 그런 임영웅 씨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 뭔지 모르게 자기만의 옛날부터 그려왔던 걸로 보여져. 막 사람이 세련되고 야한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보인다. 야하게 꾸미고 세련되고 쭉쭉 빵빵 이쁘다. 근데 이쁘다 정도지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는 걸로 보이진 않아. 근데 임영웅 씨 보면은 현모양처 같은 사람 좋아할 걸로 보여져. 왜 그러냐면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잖아. 한 가정을 꾸려서 엄마 아빠 평생 살아가면서 그 부모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산 게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 마음에 묻어놓은 건 그거지. 나는 나중에 내 자식을 낳는다면은 올바른 가정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 막 이쁘다고 막 임영웅 씨 앞에 가서 끼부리고 그래야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바닥에서 그 솔직히 안 그래? 네. 연예계 생활이라는 게 전부 다 막 보면은 미모들이 얼마나 빵빵한 사람들이 많아. 네, 그렇다면은 그렇게 그 사람들마다 다 혹해갖고 연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구설이 많지. 네. 근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 처복이 있나요? 있어. 근데 말했잖아. 늦게 가야 돼 조금. 지금은 결혼할 맘도 없고 연애할 맘도 없어 지금은. 지금 자기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야. 만족을 하되 이런 끼가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막 활동 발동을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묶였잖아. 단 한 가지 답답한 건 그거야. 어쩔 때는 피곤할 때도 많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해야 되고 사람이 갑자기 늘어지고 있다가 몸도 솔직히 건강도 지켜야 되는데 많이 너무 많이 활동을 해버리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받지. 근데 그거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보지. 응? 일이 없는 게 낫겠어? 바빠지는 게 낫겠어? 바빠. 내년부터 기운이라고 볼 것도 없어. 내년에 단 한 가지 구설만 좀 조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령님 말씀 네. 어른들 받들어주고 또 아랫사람 다 안쓰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좀 위해 주면은 임영웅 씨는 그렇게 몇 년간은 까딱 없을 것 같아. 이제 행사를 떼야지. 일단은 지금은 묶여 있잖아 방송국. 네. 예를 들어서 무슨 CF지 그게? 네네. 방송 안에 묶여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활동하고 싶지. 천지 사방으로 돌아도 다니고 싶고 행사도 다니고 싶고 그렇게 원래 활동했던 사람이잖아, 활동을. 근데 막 그렇게 바쁘게. 근데 요즘은 재미있을 거야. 왜? 공부금 안 팔아도 되거든. 내 마음이 이뻐. 막 악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은 말 한마디에서 웃음 끝에서도 귀인이 나오고 이쁨이 나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밉상이 아니고 사람들 눈에 귀인이 들었어. 이쁘게 보이기 때문에 몇 년간은 괜찮다고 봐. 근데 쭉 이름은 이제 알려져 있지. 어차피. 또 궁금한 거 있어? 충분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